안녕하세요. 이웃집 닥터 김혜연, 이희창입니다. 오늘은 스텝 3,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 이명이 생긴다 해서 스트레스를 이기는 호르몬 코티졸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이맨 A1. 자, 코티졸은 부신 호르몬에 들어가잖아, 그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명에 대한 스트레스와 연관돼서 부신 호르몬이 아주 중요한 인자인데, 부신 호르몬을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부신은 그 콩팥 위에 있어요. 주먹만 한 콩팥 위에 자신의 엄지손가락 크기의 부신이 세모 모양으로 생겼는데, 부신에는 피질이 있고 또 수질이 있죠. 네.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위기로 인식하고 뇌에서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통해서 신호를 전달해서 부신 호르몬들이 나와요. 부신 호르몬들이 나올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부신 수질 호르몬에서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막 축적을 해요. 그러면서 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견뎌내면서 부신 피질 호르몬을 코티졸에 이제 요청을 하죠. 그러면 코티졸이 나와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막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스트레스가 위기다. 그러면 그렇게 호르몬들이 나와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해소를 하는 거지. 해소를 하는데 이런 상황들이 자꾸 반복이 돼요.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혀. 그런 스트레스에 내가 노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가족 간의 갈등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진 에너지보다 많이 쓰는 습관이 있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 부신 피지 호르몬을 과도하게 장기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성적인 네. 스트레스가 쭉 이어지게 되면 그 스트레스에 대한 호르몬들이 계속 분비가 되고 부신 호르몬이 고갈이 된다.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대표적으로 이제 코티졸에 알려져 있지만, 코티졸 말고도 DHEA, 알도스테론이 있어요. 우리는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가장 절박한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런 만성적으로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이 되고 부신 기능이 떨어지면 생명을 유지하는데 직접적인 관여가 덜한 호르몬부터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성 호르몬을 만들고 근육을 만드는 DHEA가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개가 소진되고 나면 두 번째로 코티졸의 기능이 떨어지고, 세 번째 혈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알도스테론의 기능을 남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알도스테론의 기능까지 떨어지면 혈압이 자동으로 잘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현기증, 어지러움을 자주 느끼곤 합니다. 우리 그 이명 환자분들 중에서도 피검사를 해보면 빈혈은 없는데 내가 어지러움도 있어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아, 이분은 부신 기능이 많이 떨어졌겠구나 이렇게 대부분 유추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혈압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호르몬 중에 그 코티졸은 또한 그 수면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요. 원장님, 네. 그 이명 환자분들이 그 전날 밤에 잘 자고 나면 이명이 훨씬 줄어들었다고 말씀들 하시죠? 네. 많은 환자분들이 잠을 잘 자고 났을 경우에 이명이 아주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수면은 멜라토닌을 갖다가 많이 얘기하니까 멜라토닌만 관여되는 건 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외에 많은 수면과 관련된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코티졸이죠. 그렇죠. 특히 못 주무시는 분들은 야간에 그 코티졸의 농도가 정상 범위가 아닌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오전에는 막 피곤하다가 밤만 되면 말똥말똥해진다는 분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야간 코티졸이 올라간 분들이 많으시고, 잠이 들기는 하는데 막 깊게 못 자고 밤새 뒤척이고 꿈에 막 시달리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야간 코티졸이 떨어진 분들이 많으세요. 네. 이런 분들은 생체 리듬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도움을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밤에 코티졸이 너무 올라가시는 분들은 오후가 지나면 너무 액팅하는 활동을 안 하셔야 되세요. 어떤 분들은 보면 퇴근 갔다가 운동하러 가셔서 막 열심히 뛰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밤에 코티졸을 더 올리는 작용이 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운동은 오전에 하시고, 오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릴렉스 하시도록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조명도 이제 밤에는 어둡게 켜셔라 이제 이런 이야기 드리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야간 코티졸이 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당이 자꾸 주무실 때 떨어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먹는 것은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11시쯤 잠자리에 드신다면 9시쯤에 단호박을 껍질째 쪄서 한 4분의 1쪽 정도 드시거나 아니면 따뜻한 우유와 바나나를 드셔서 야간에 당을 올려서 잘 주무실 수 있도록 그런 팁을 드리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스트레스 이기는 호르몬 코티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명 환자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수면 문제에 대해서 코티졸과 연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잠을 잘 자는 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만큼 또 이명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채널에 그 수면과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들이 있거든요. 저희 동영상 잘 참조하시고 좋은 수면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극복하시고 또한 이명에서부터 빨리 벗어나시는 도구로 이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웃집 닥터 이희창 김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